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본 우리 요한복음 오늘 49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정말로 어수선하고 어려워하는 힘든 이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유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이 요한복음 강의를 오래전에 시작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했다가 오늘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이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제 강의가 중단되었었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여러 가지 힘이 드는 일이 많이 있어서 사실 영적인 육체적인 여유가 없어서 한 5개월간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이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의욕만 앞섰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었죠. 설교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제가 의욕만 앞세웠을 뿐 참으로 이 강의가 본래의 의도하는 목적대로 가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런 강의가 되어져 버렸는데요. 자,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탕웨이가 주연했던 지구 최후의 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지구 최후의 밤이라는 이 영화가 2018년 12월 31일, 다시 말해서 12월 제일 마지막 날에 이 영화가 상영이 되어졌는데요. 첫날에 아주 대박을 쳐가지고요. 무려 6천만 위안의 수입을 올렸을 정도로 대박을 쳤는데요. 둘째 날에는 6분의 1로 수입이 절감하여서 1천만 위안에 불과했고 3일째는 불과 80만 위안으로 불과 80만 위안으로 10배 이상 수입이 줄게 되어졌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시작될 때 너무나 이 홍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없어서 첫날에는 표가 없어서 이 영화를 못 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요. 단 3일 만에 6천만 위안에서 80만 위안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중성이 아닌 작품성으로 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대중성이 아닌 작품성. 사실 우리 한국 영화도 그렇고 미국 영화도 그렇고 작품성을 깃들이면 흥행을 하기가 힘이 들고 또 흥행성으로 영화를 만들게 되면 작품성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내용이 장황하고 무료하다. 내용이 장황하고 무료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의 이 요한복음 강해가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내용이 장황하고 아주 무료한 이런 강해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제 탓이지 누구 탓이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조금 양념도 섞어가면서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최후의 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언급이 되는 이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되는 바로 이 배경이 바로 이 최후의 밤. 바로 이 탕웨이 주연이 그 영화가 그리려고 했던 그 최후의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최후의 밤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바로 이 날에 바로 세족식, 소위 말하는 세족식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찬식, 최후의 만찬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게 소위 말한 다락방 강화, The Upfront Discourse 해가지고 다락방 강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17장에 가서 작별 기도를 드리면서 종고 그 기도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 다락방 강화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통해서 오늘은 첫째,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발을 씻기신 것은 주님의 끝까지 보여준 사랑이셨다. 발을 씻기신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보여준 사랑이셨다. 오늘 이 1절에 봐보면,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소위 말해서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자, 지금부터 이 13장부터 17장까지 시작이 되는 다락방 강화의 주요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또한 사랑이에요. 또한 사도 요한께서 이제 나중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쓰시게 되는데 이 요한이 기록한 모든 복음서 서신서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줄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전체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사랑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시작하는 이 사랑의 개념은 이제 34절에 이제 가서 새 계명이라는 주제로 이 사랑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의 복음, 신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족,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 하나의 그 시청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져서 결혼생활을 이어져 가죠. 하지만 얼마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랑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부부 간에도 끝이지 않고 뭐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뭐 여러 가지 지인들 간에도 이 맹세했던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는 바로 이 전날, 바로 이 전날에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이제 처음부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과정에서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13장부터는 일단 이 사랑에 관한 이 시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되고 이제 14장부터 성령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령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의 정의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예요. 자,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진짜 이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많은 설교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을 잘 아시잖아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밑에 하위는 거의 그냥 그냥 이게 간단하게 걸치는 정도로 옷을 입고 다니고 신발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자, 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사막과 같은 그런 땅에서는 이 샌들을 신고 다니게 되면은 반드시 땀이 나게 되고 반드시 먼지가 그 발에 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이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에는 반드시 이게 물이 있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대야가 준비되어져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 어떤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나아가서 발을 씻게 되는 발을 씻게 드리는 이런 풍습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집에 사람들이 씻거나 그 집에 종이신 종들이 나와서 발을 씻기는데 사람도 없고 종들이 없으실 경우는 내 손으로 발을 씻어야 되는 이런 환경이었던 거죠. 참으로 재밌는 사실 이 본문을 잘 보면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서성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겠다는 것 자체가 우선 이해가 안 가고 또 예수님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발도 당연히 더러워졌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의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봐도 제자들도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얘기가 이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진짜 배경은 어떤 그 외부적인 풍습에 의해서 발을 씻기면서 남을 섬기십시오, 남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의미보다는 이 발을 씻기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진짜 메시지가 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는 주님의 관계에 대한 정명이에요. 주님의 관계에 대한 정명이에요. 자, 이게 이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는 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그러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메로스란 말인데 이 메로스란 단어가 어느 때 쓰는가 하면 유산을 상속받을 때 쓰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분깃이란 말 있잖아요. 분깃. 어떤 내 아버지나 어떤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 나의 몫으로 주어지는 그 분깃. 이럴 때 바로 이 메로스란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상관이 없다는 말은 유산이 없다, 분깃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는 너한테 넘겨질 분깃이 없고 유산이 없다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것은 단순히 너는 나와의 본래 지냈던 관계 아는 사람인데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나하고 나가는 모르는 사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일 수 있겠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비유는 영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주님과 우리 성도와 관계, 성도와 하나님의 이 구원자와 구원받아야 될 이런 관계가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관계, 바로 이 발 씻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그런 관계로 되어 있는 사람끼리는 반드시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관계입니다. 비록 선생의 자리를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리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제자를 섬겨야 되는 이런 관계, 이런 섬김과 사랑의 관계, 자, 이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발씻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서는요, 이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두 가지 시선 중에 목욕한 자가 씻는 게 발씻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씻는 방법은 온몸을 다 씻는 목욕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발만 씻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온몸을 씻은 사람들은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온몸을 씻는다는 의미는 뭐며 또 발만 씻는다는 의미는 뭔가? 자, 발만 씻는다는 의미는 뭔가? 자, 이게 온몸을 씻긴다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그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 있어서 이 온몸을 씻긴다는 이 의미가 자,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 루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루퍼라고 하는 단어는 루프 아니고 루어입니다. 루어. 자, 루어라고 한 단어는 온몸을 씻는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니프트라고 하는 단어는 손이나 발만 씻을 때 이 니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온몸을 씻는다는 의미로 루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온몸을 씻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몸이 씻겨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중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중생.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제가 완전히 씻김을 받고 예수 믿어서 중생한 이 현상이 바로 온몸을 씻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이미 중생한 자는 다시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온몸을 씻은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되는데 이 발만 씻는다는 얘기는 이미 중생한 자도 이 세상 사람들 살다 보면 죄를 짓고 더럽히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생활 속에 짓는 잡음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들도 잡음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 잡음죄는 그때 그날 회개함으로써 이 잡음죄를 씻어낼 수 있는데요. 자, 그때 이 니프트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헬라 이 원어 자체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다는 것은 온몸을 씻는다는 얘기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가 삶 속에 생활 속에 지은 죄를 회개해서 일부를 씻어내는 회개의 신앙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동시에 또 이 말은 무슨 말을 또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자, 우리가 형제들의 발을 씻겨줄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온몸을 씻겨줄 수는 없죠.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환자가 아닌 다음에야 온몸을 씻겨주진 않죠. 집에 찾아오는 손님한테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몸을 씻는 이 중생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내가 형제와 이웃과 내 가족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들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그들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들이 내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원죄를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몸을 씻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손발을 씻어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십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주는 것, 이것은 몸을 씻는 것이 아니고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이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있는 겁니다. 나한테 폐를 끼치고 나한테 잘못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용서해 줄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발 씻기는 것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 먼저 이렇게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선생의 신분으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전 인류를 위해서 목욕을 시킬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완벽하게 죄를 사여주는 전체 목욕을 시키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구세주의 신분이 아니라 유월절 양의 신분이 아니라 오늘은 지금까지 너희들과 같이 함께했던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가르쳤던 선생과 목자로서 어떨 때는 친구고 어떨 때는 형님이고 어떨 때는 주님으로 칭하는 자고 어떨 때는 성경님이라고 다시 너와 당장 육체를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육체를 섞어 사는 그런 관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발을 씻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이웃과 내 형제에게 발을 씻겨라. 그게 바로 이제 34절에 주어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이 세 계명. 이제 다음 시간에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 세 계명이라는 신약 성경의 최고고 첨단의 복음을 핵심을 말씀하던 이 세계명의 복음, 이거 정말로 요한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해서 초석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세계명을 통해서 세계명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는 거지.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세계명. 그래서 내 입과 내 행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세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발 씻는 것으로서 발 씻는 것을 비유해서 내 입과 내 행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런 계명을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못 씻깁니다. 인류의 죄를 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입과 내 행계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내 입과 내 행계를 사랑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한 적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라고 하는 표가 바로 세 계명을 실천하는 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냐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바로 우리가 내 입과 내 행계들에 의해서 발을 씻기지 못한다면 아니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제 행계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이 요한일서에 주어집니다. 행계 사랑으로 사망해서 생명을 옮겼다고요? 예수 믿어서 생명을 옮겼지 행계 사랑함으로
생계 사랑함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도저히 복음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자 하는 진짜 복음의 의미를 먹게 되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24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여러 군데 했고 주의 종들 앞에 여러 군데 했지만 반발이 안 들어오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 의미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반발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하고 이런 얘기는 지금 영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해야 언더스탠드가 되지, 그냥 눈앞에 보인 것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니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된 것이지 행제 사랑에서 예수 저 생명을 얻었다고요? 그럼 우리 행제 사랑 못하면 다 구원 못 받은 거네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치 유대인이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육체로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 복음의 수준이 얼마나 지금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유다를 향한 예언을 이름으로 또 예수를 알려주고 계신다. 유다를 향한 예언을 이름으로 또 예수를 알려주신다. 자, 18절에 봐보면 내가 너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것이 시편 41편 9절에 나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봐보면 나의 신뢰한 바 내 떡을 먹고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성경을 응하는 것 동시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도 내가 누군지를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 인용하시면서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제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 세족식 메시지를 들어봐보면 이웃을 섬기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주 겸손하게 행하십시오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바로 이 한솥밥을 먹던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이 유대인의 풍습은 어떤 걸 이 경매라고 무시하는 행위가 이 발꿈치를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나한테 가장 큰 모욕을 준다, 가장 모욕을 주고 나를 배신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인 거예요. 자,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시편 41편 9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우리한테 자신을 공개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이 13장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입과 행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세계명으로 이제 주어질 텐데, 그래서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깨우치시고, 발시섬은 바로 입과 행제를 사랑하는 세계명의 복음의 하나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세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